심정민님은 프레트 AG FG 이건 도저히 신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영상에 제품을 너무 까는 것 같다. 그래서 개인의 경험으로 모든 걸 일반화해주지는 말아주세요. 이렇게 댓글을 다셨고 이게 본인의 인생 축가라고 프레트 AG가. 근데 리뷰하는 사람은 뭐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그게 이제 전달이 되고, 만약에 이 영상을 뭐 500분이 봤다, 1000분이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0번을 보건, 1000번을 보건, 10,000번을 보건, 10만번을 보건, 조회가 됐건, 그게 일반화는 안 해요.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. 제 경험을 왜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제 경험은 제 경험일 뿐이고, 제가 느낀 대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게 뭐 1000명한테 읽혔다, 2000명한테 읽혀서 부정적으로 읽혔다. 예, 그 제품을 까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. 안 맞으니까 까는 건데, 안 맞다는 걸 깐다고 보면, 브랜드 책에서 보면 유튜버들이, 리뷰어들이 뭐 이거 안 맞다, 안 좋다고 하면 사실 브랜드 쪽에서는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영향성이 없고, 우선은. 그 다음에, 멋있는 거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안 좋은 거를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. 그게 이제 리뷰 독립성인데, 제가 신었을 때 발이 아픈데 발안 아프다고 얘기할 순 없죠. 발이 엄청 아프니까 엄청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보시는 분들은 니만 아프면 됐지, 뭐 그걸 얘기하냐. 그게 리뷰예요. 내가 아프니까 얘기하는 거. 안 아프고 좋으면 안 아프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. 그러니까 그거를 리뷰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, 개인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데,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. 이 리뷰라는 거는. 개인의 경험을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. 좋은 건 좋다고, 싫은 건 싫다, 안 좋은 건안 좋다 얘기하는 게 리뷰어죠. 기본적으로.